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오션스 8.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데비 오션은 오랜 동료들과 뉴 페이스들로 팀을 꾸려 대담한 절도 계획을 꾸밉니다. 그들의 타겟은 1억 5천만 달러 가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각자 특별한 능력을 가진 7명의 레이디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리뷰 시작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션스 시리즈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션스 11은 아주 예전에 딱 한 번 본 적이 있고 12와 13은 아예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오션스 8을 오션스 시리즈의 스핀오프가 아니라 그냥 한 편의 하이스트 영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스 8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어마어마한 캐스팅이었습니다. 산드라 블록, 케이트 블란쳇, 앤 해서웨이, 헬레나 보넴 카터 등등 그야말로 최고의 여배우들 8명이 모였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 8명의 여배우들이 이번 영화의 최고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캐스트 모두가 A게임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어진 역할은 제대로 소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장면들에서 보여준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앤 해서웨이가 가장 돋보였는데요. 아름다우면서도 머리가 가볍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여배우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톱스타의 이미지를 재미있게 패러디한 것 같았죠.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캐릭터들의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독특한 색깔과 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그쳤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들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할 정도로 깊은 매력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단점인 이유는 나중에 목걸이 절도 계획을 실행할 때 절도를 훨씬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조마조마한 긴장감이 덜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켜서 잡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지가 않다 보니 말이죠.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범죄 장면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굉장히 슬릭하고 즐거운 범죄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장감이 부족하였습니다. 주인공들이 잡히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범죄 현장에서 이들의 계획을 위협할 만한 존재나 상황이 아예 없었거든요. 살짝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도 10초 만에 후다닥 정리가 되어버리니 그 점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범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의 장면들이 크게 인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대사들이 굉장히 평범하고 연출이나 장면 구성들도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원한 것은 매력적인 여배우들의 연기와 케미스트리, 그리고 이들이 펼치는 재미있는 하이스트였습니다. 비록 좀 더 좋은 각본이 필요하고 좀 더 좋은 연출과 긴장감이 필요했지만 제가 오션스 8에서 기대하고 예상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We will not be the prime suspects.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오션스 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